안녕하세요, 호주머니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4시 반 됐어요. 이게 너무 일이 너무 일찍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시간 때우고 있어요. 여기는 렌탈이고요. 뭐 높이는 한 이 정도 됩니다. 뭐 별로 무섭진 않아요. 벌벌 떨리긴 하는데 별로 무섭진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 영상을 올려보네요. 네. 요즘 저는 천안에서 아크 용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백관 보이시죠? 이거. 거의 다 떼었거든요. 이 반대쪽도 있는데 거의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당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시간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절을 할 줄, 내려오라네? 왜 내려오라는 거지? 아, 레미콘 들어오네? 레미콘 지나간다고 결국 내려왔습니다. 이런 눈치가 더 보이거든요? 화장실이라도 가야겠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어요. 이래서 너무 빨리 끝내는 것도 좀 안 좋아요. 일 잘한다고 이걸 용접 빠르다고 빨리 끝내면 안 돼요. 이거 조절해야지. 45분쯤에 정리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용접 확인도 다 했어요. 되게 이런 경우가 난감해요.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난감해. 특히 오늘은 옆에 사장님 안 계셔서 다행이지, 사장님 계셨으면 되게 애매하다니까요. 다음 거 진행하려면 이거 나무를 다 치워야 되는데, 다 치우면 시간 다 돼요. 나무 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 애매하잖아요. 예. 여기 또 사장이 좀 이렇게 눈치를 좀 많이 줘가지고, 진짜 짜증납니다, 참. 예.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요. 예. 아휴. 들딱들하고 일 못하겠어, 진짜. 틀리 압수해야 돼요, 아주 그냥. 예? 아무튼간에 일단은 화장실을 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왔고요. 지금 또 일하던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또 정리하면 또 지랄해요. 또 빨리 정리하면 어쩌란겨. 직원 관리가 안 된다나 보다나. 내가 직원이야? 일당이지. 아니, 주어진 시간에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리고 웬만하면 퇴근할 때 다 완성을 시켜놓고 가야 돼요. 용접하던 거는 중간에 그만두면 그거 까먹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럼 그거 리페어 세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작살 나는 거야. 그럼 진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웬간하면 완성을 하고 가야 됩니다. 조금 더 한다고 하루 빨리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던데 또 올라가기 좀 그렇잖아요. 저는 주말에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일합니다. 정리하라 현타서. 와, 나 줄 가운데 개빡세했다, 진짜. 와. 정리하다 어떤 사장님이 제 번호를 따갔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님인데 저 용접하는 거 보고 뭔가 좀 용접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용접하니까 신기했는지 같이 일해보자고 번호를 따갔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근데 거의 연락은 안 옵니다. 예, 그래도 뭐 번호 줘도 저한테 나쁠 건 없으니까. 나 혼자 다 치워야 돼요. 이거. 예? 거의 사무실 가서 다 갖다 놔야 돼, 이거. 저 오늘 일 혼자 했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물량도 빼주고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얼마나 착해요. 사실 그저께 사장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쓸지 안 쓸지 고민해본다고 하더만 어제 전화와가지고 출근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려다가 출근하세요 이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죠.
이렇게 해야 돈 벌어요, 여러분.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제 렌탈에 타고 원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바퀴 돌아갔죠? 이렇게, 이렇게 바퀴 돌아가고 출발. 아, 이렇게 렌탈 타는 거 재밌어요. 네. 저 원래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재밌습니다. 렌탈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5살짜리 꼬마애가 뛰어가도 아마 이거보단 빠를 거예요. 네. 굉장히 느립니다, 렌탈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느리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싹싹 봐줘야 돼요. 네. 누가 훔쳐보는 사람 없나? 엄청 느리죠? 자, 이제 여기다 주차를 할 거예요. 주차를 드리프트 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딱 해주면 클리어. 이렇게 주차하면 됩니다. 정리해야지. 아, 이제 드디어 퇴근을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특별한 일은, 혼자 일했고, 저 혼자 출근해서 혼자 일했고,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정리를 했고, 또 어떤 사장님이 제 번호를 따갔습니다. 뭐 철골 하시는 사장님이라는데, 뭐 인상은 좋은데 그거 같이 일해봐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아, 오늘 금요일이라 차가 좀 막힐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기 소개시켜준 형 하고 술을 먹기로 했거든요. 술 먹고 놀아야죠. 여기 사장이 좀 별나요. 굉장히 좀 말이 많습니다. 아, 저기 제 차가 보입니다. 짜잔, 제 차입니다. 굉장하죠? 용접사 하면 이런 차 다 타요. 네. 네, 차를 타볼게요. 아, 카메라를 돌려서 들었네. 네, 아니, 쫄아서 여기다 둔 거 아니에요. 저 S클래스 때문에 쫄아서 여기다 차 댄 거 아닙니다. 쫄아서 차 댄 거 아닙니다. 아, 저 갓밤 뭐야? 노가다꾼. 예. 예. 예, 갖고 다녀요. 아, 잊어버릴까봐. 예. 어이구. 저 번호 준 업체 사장님 차였네. 와, 나, 와, 대단하다. S클래스입니다. 네, 먼저 나가게 할게요. 네. 이야, 멋있다. 포메틱 S클래스. 제 차는 에센트입니다. 에센트 위트. 발냄새만 맡아도 슬슬 앞으로 가요, 차가. 아, 오늘 진짜 더웠습니다.